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또 중요한 문제도 풀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그 소설 파트에서 가장 심해 잘 나오는 유형은 서울상 특징, 그 다음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어휘의 의미, 인물들의 심리 파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문제가 서울상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울상 특징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시점 문제, 사건을 전개하는 태도나 관점을 뭐라고 한다? 사건을 전개하는 태도나 관점을 시점이라고 해요.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한번 질문 던져볼까?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차이점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고 했죠? 작품 속에 나가 나오면 1인칭인데 나의 심리, 주인공의 심리가 나오면 1인칭 주인공, 그렇지 않으면 1인칭 관찰자라고 했죠.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 차이점은? 등장인물의 심리가 나오면 전지적 작가 시점, 그렇지 않으면 3인칭 관찰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됐습니까? 이런 시점의 문제가 서울상의 특징에 들어갈 때가 있겠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을 때 서울상 특징에는 인물 제시 반복까지, 소설자가 인물의 됨됨이에 대해서 요약적, 설명적, 해설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개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직접적 제시 방법이라고 하죠. 반면에 인물들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독자 스스로 인물의 됨됨이를 파악하게 하는 것을 간접적 제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포함해서 서울상의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제시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보는데, 자, 어떤 문제 한번 풀어볼까? 거기 여러분들 교재 보면 22번 있어 없어요? 있죠? 22번 한번 바탕으로 해결해 봅시다. 다음 소설의 서울상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죠? 선술집은 훈훈하고 뜨뜻하였다. 추어탕을 끓이는 소뚜껑을 열 적마다 뭉게뭉게 떠오르는 흰 김. 석쇠에서 빠지듯 구워지는 너비안이 구이며 제육이며 간이며 콩팥이며 북어며 빈대떡. 이 너저물에게 늘어놓는 안주탁자의 김천지, 동그라미 김천지. 이 작품 속에서 나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가 나오지 않았지. 일단 3인칭이지. 그렇다면 3인칭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지. 보안이 김천지는 나와 있습니까? 김천지는 갑자기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왔지. 자, 등장인물의 심리 나왔어 안 나왔어? 속 시린 거죠. 자, 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모르는데, 1인칭이 아닌데 3인칭의 인물의 심리를 안다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신만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신만이.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다분히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1번, 2번, 3번, 4번에 한번 설명을 보자는 거죠. 첫 번째 보니까 주인공의 내면을 숨김으로써 긴장과 경의감을 드러낸다. 주인공의 내면을 숨김으로써 긴장감과 경의감을 제시하는 것은 주로 1인칭 관찰자. 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 우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심리를 알아볼라. 모르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2번은 인물과 독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고 독자에게 친근감을 준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뭐 할 때? 고백할 때 그만큼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오히려 2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가까운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자, 현대 사실주의 소설에 많이 쓰였으며 극적 객관적 특징을 갖는다. 이거는 다분히 3인칭 관찰자. 소설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독자의 상상적,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모든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모든 걸 개입해서 모든 걸 알려주기 때문에 독자는 굳이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작품 창작에 전혀 제2의 작품 창작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문제도 몇 번 나갔지. 4번이다. 그렇게 정리해 두는 거죠. 내 말 이해 됐습니까? 참고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4번과 관련해서, 24번도 마찬가지고 거기 23번도 똑같아. 뭐의 문제? 시점의 문제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볼까? 연습 사원에서 23번도.
다음은 소설의 일부이다. 적용된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뭐냐 그랬죠? 차도 전차련이와 맨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쉴 새 없이 뒤를 이어서 쉴 새 없이 이거 띄어써야 돼 이렇게 띄어쓰기 조심해 자체 쉴 새 없이를 붙였으면 안 돼 쉴 사이 없이의 말이야 그래서 붙여 쓰면 틀린다는 거 잘하더라 쉴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이 선 듯도 쉽지도 않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2층 3층 4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똑똑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불려온 소년으로도 나와 안 나와 소년으로 미줄자 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나라는 말이 안 나왔죠 그리고 소년이 나왔죠 이건 다 우리 3인칭이지 근데 3인칭인데 그 소년에 관련된 내력을 알고 있죠 모든 것을 알고 진술하고 있지 그런 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말 좀 이해됐나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1번 독자에게 신뢰감과 친구감을 준다 아까 얘기했던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의 치부까지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한다는 점에서 주인공 내면을 숨김으로써 긴장과 경의감을 자아내는 효과가 있다 1인칭 관찰자 아까 했죠 철저한 주관을 배제한 채 3인칭 관찰자죠 4번 철저가 모든 걸 다 밝혀주기 때문에 독자는 상상하나 유추하나 종합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있지? 이게 전지적 작가 같은 맥락이었지? 문제 답은 4번이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 24번 문제 자 다음에 지문 내용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죠 이 작품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작품일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청준의 눈길이라는 작품 읽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죠 이청준의 눈길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어머니와 아들과 주인공 나와의 어떤 갈등이 좀 있죠 그런 갈등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자 보면 이야기를 한들 내가 어찌 다 알아들 수 있겠냐 낮결에 노인이 말꼬리를 한 가닥 깔고 넘은 기비를 아내가 무심히 들어 넘겼을 리 없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무심코 그냥 네가 한다 뭐 그 네가 알 거냐 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러지 않는 거죠 한번 거기에서 듣고 싶은 거죠 그날 밤 아니 그날 새벽 아내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일이 없는 그날 새벽의 서글픈 동향을 나 자신도 환상코 기억의 피아노로 사라져가게 주길 바라보던 그 새벽의 눈길의 기억을 노인은 이제 받아 낼 길이 없는 묵은빛 문서를 들추듯 밑줄자 묵은빛 문서를 들춘다. 묵은빛 문서를 갖다 들춘다. 상당히 뭡니까? 부담되는. 알겠지? 묵은 문서를 갖다 들인다는 건 부담되는 거 아니야? 부담. 어찌 보면 부담되는 것. 또는 불편한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 불편한 것. 특히 불편하다 볼 수 있겠죠. 불편함. 자, 묵은빛 문서를 들추듯 허무한 목소리로 되짚고 있었다. 나는 아직 어둡고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차부까지 그래도 어떻게 시갈되어 갈 수 있었구나.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청준의 소설 보면 오랜만에 이제 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휴가를 맞이해서 나와 아내와 아이들이 같이 내려와서 지금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는 이제 한쪽 방에 있었는데 그때 좀 누워 있었어요. 근데 마치 잠을 자는 줄 알고 아내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어떤 얘기를 대목을 하냐면 그 옛날의 진실. 말하잖아요. 옛날 내가 고향에 내려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불편함 때문에 하룻밤 더 묵고 갈 수 없이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나는 서울로 올라가려고 정류장으로 갔다. 그때 엄마는 따라 나오면서 나를 배웅해 주는 거야. 어디까지? 정류장까지. 그런 상태에서 정류장까지 왔는데 아 이건 웬걸? 정류장에서 좀 시간이 있으면 좀 앉아서 이런 저런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아 갔더니 정류장에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은 그 버스를 탔고 결국 어떻게 돼요? 참으로 허무하게도 엄마는 다시 되짚어 그 길을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올 때는 두 발자국이 나란히 있었지만 갈 때는 그 발자국이 어때요? 하나는 비어있겠죠. 그래서 나는 네 발자국을 밟으면서 다시 돌아왔다. 그때 너무나 나는 눈물 많이 흘렸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는 그 마을로 바로 들어갈 수 없어서
나는 한참 동안을 마을 어귀에서 앉아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해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그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는 척하고 듣는 거죠. 그동안에 엄마는 나에 대해서 사랑도 없었다. 항상 짐덩어리, 부담되는 존재. 왜 그러냐면 이윤직선 하나는 결국 아빠가 모아놨던 재산, 이래저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기 형이 다 망쳐먹고 그 형을 두드러는 엄마 다 미웠던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그로 인해서 고생했고 부모로부터 또는 엄마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수성 같다는 이유로 돈이 없을 때마다 형 도와주라, 이거 갚아라 라고 무언의 또는 직접적으로 나에게 부담을 줬던 노인.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 엄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미움이 있겠어요? 아니면 좋아하겠어요? 미움이 있겠죠? 그거요. 그래서 이 글 속에서 보면 엄마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잖아. 뭐 말로 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거기 호칭이 있죠. 호칭. 노인이라고 불러.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않고 노인. 노인이라고 지칭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의 엄마에 대한 반감이자 그런 어떤 섭섭함, 서운함을 갖고 있었던 거죠. 더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소살 때마다 이 아들은 도움도 받은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엄마를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도와줬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막 아까 있잖아. 마치 빛바랜 문서를 갖다 빛 문서 있잖아. 그것을 들추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으면서 불편한 사실인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살았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말만 한다면 야야 좀 잊어라 말 좀 해보자. 야야 너하고 좀 말 좀 해보자. 그러면 그때마다 뭐예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죠. 엄마가 또다시 무엇을 부탁할까? 무슨 말이겠죠? 그런 것들이 점철돼. 그래서 엄마와 아들은 무슨 관계야? 상당히 불편한 관계.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나를 갖다 뭐 하지 않는가? 돈이나 바라는 그런 노인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존재. 나의 돈만 생각하는 존재. 알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건데 그날 밤 엄마가 아내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엄마가 그것이 아니었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눈길은, 눈길의 이야기는, 엄마의 눈길의 이야기는 바로 엄마의 나를 향한 넓은 사랑, 깊이 있는 사랑을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식들은 몰라요. 알겠죠?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것들만 가지고 엄마를 판단하고 부모를 판단할 때도 있죠. 그 내면 깊이 아로새겨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막 그걸 확인하려고 하잖아. 내가 다 했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해. 그러나 그것을 감히 표현하지 못했던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에는 그 내재에는 끝없는 자식에 대한 미안함. 알겠습니까? 네? 자식에 대한 고마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찾은 척 하면서 아내에게 말하는 엄마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대목입니다, 이게. 네? 네, 그 대목.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제의 답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부분은 소설에 있어서 절정 부분에서 결말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야, 이게. 그러면 절정과 결말이라는 것은 어때? 갈등이 최고조에 됐다가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상대방에 대해서 뭐 하게 되는 것인가? 이해하게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대목이니까 당연히 갈등 해소라고 해야지. 갈등이 심화된다고 맞아 틀려? 틀린다는 거지. 문제 답을 본다 같이. 4번이다. 사투를 사용하고 있잖아. 그런디 나와나야. 예, 사투를 사용했다는가? 대화체 중심이고요. 주인공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나 문제 답 몇 번? 4번. 그렇게 언급될 수 있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이 있지만 뭐 그 정도만 했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27번 문제였어요. 27번이 이청준의 눈길에서 나온 거. 알겠지? 그래서 직접적인 눈의 눈길의 의미가 뭐냐를 묻고 있잖아. 그런 점에서 답이 몇 번? 1번이 됐던 거죠. 알겠어요? 연장되는 내용이니까 같이 연장되는 거니까 알아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문제 답 몇 번 더 거치? 그렇지. 한없이 넓고 큰 어머니의 사랑. 눈길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다 같이. 이런 것들이죠. 잘 알아요. 자, 29번 같은 문제도 언급될 수 있잖아. 29번. 29번에 보면 문맥상 기억에 들어갈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있잖아요. 자, 거기 보면 문맥상이니까 앞뒤 관계를 따져서 얘기하면 돼. 홍로 일점설이라고 그러지.
홍로 1점설이라고 하면 줄여서 홍로 점설이라고 그래. 홍로 점설이라는 것은 이글이글 탄 화로 있지. 붉게 탄 화로에 눈 하나가 떨어지면 금방 사라지지. 금방 없어지지. 그것을 뒤에 나왔죠.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걸 찾으면 되겠지. 에? 사라진다. 금방 없어진다. 다 몇 번? 2번. 봄철의 눈같이. 봄철의 눈 금방 사라지죠. 뭘 헷갈리면 안 되냐면 1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 마파람의 개눈감추도 있죠. 마파람의 개눈감추라는 것은 뭔가부터 대상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야? 재빨리 먹어치우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먹어치우는 것. 아주 빠르게 먹어치울 때 마파람의 개눈감추 드셨나. 마파람은 어느 쪽에서 부는 바람을 마파람이라고 할까? 바람 이야기. 마파람은 어느 쪽에서 부는 바람을 마파람이라고 할까? 북이 있고 남이 있고 서가 있고 동이 있지만 북은 된바람, 동은 새바람, 남은 마파람.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앞바람에서 나온 말이거든. 마파람. 그다음 서쪽을 한이바람, 한이바람이다. 또는 갈바람이다. 알겠죠? 또는 가수할바람이다. 뭐 이런 말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혹시 나온다면 바람 이야기 가끔 나왔어 과거에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동풍을 뭐라고 할까? 북쪽을 된바람이라고 하고 높바람, 높바람이라고 하고 높이라고 하기도 해. 그래서 북동쪽을 얘기하면 높과 새를 따서 높새바람.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동남풍은 뭐냐면 새와 말을 따라서 새마바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종이 됐죠? 그런 부분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마파람의 개눈감추라는 것은 아주 순식간에 먹어치울 때 마파람의 개눈감추다를 쓰는 거고 번개불에 콩 볶아 먹더라는 뭔가를 갖다 아주 빨리 해치울 때 쓰는 말이야.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하냐? 무슨 알겠습니까? 그럴 것들. 그 다음에 누워서 떡 먹기에는 쉬운 곳에 말하죠. 식은 죽 먹기와 마찬가지야.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기다. 누워서 떡 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쉬운 일이냐고. 그냥 그래. 뭐 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하나만 더 할까요? 대체 우리가 기대면. 자, 거기 문제 30번 문제 하나 더 보자. 이 작품의 주제를 상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최서의 홍염이라는 거죠. 1920년대 대표적인 경향파 소설 가운데 하나. 경향파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라고 볼 수 있는 게 최서의. 원래 본명은 최학송입니다. 최학송. 그 최학송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와 같은 홍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홍염 또는 탈출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탈출기 또는 홍염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 이 사람도 당시 이제 일제 치하 속에서의 그런 어떤 뭐 서간도 또는 북간도에 많은 우리 간도 지방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많이 살았거든요. 일제의 핍박을 피해서 그쪽 뭐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땅인데 그곳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뭐였던 거죠? 중국의 지주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일제를 피해서 일제의 어떤 삶 소작이나 삶 결국 그 고달픈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간도 쪽으로 갔지만 간도는 여전히 간도에도 누가 있었어? 중국 지주들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도 역시 조선인들은 소작인으로 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빚을 얻어 농사를 짓게 됐고 중국 지주에게 빚을 많이 진 그런 한 주인공이 결국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 어린 자식을 데려가게 됩니다. 중국 사람, 중국 지주가. 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정말 피눈물이 났겠죠? 에? 빚 때문에 자식을 넘겨야 되잖아, 자식을.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여섯 살짜리 어린아이를 갖다가 세상에 빚 때문에 넘겨야 되는 어떤 상황. 그걸 데려다가 부자인 사람이, 중국 지주가 부자인 사람이 잘 키워주면 좋은데, 그 자신의 성의 놀이개로. 알겠어요? 어린아이를 데려갔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냐고. 그 각시는 아내가 되는 사람은 병이 심화돼서 결국 마지막에는 피를 토할 정도가 됐어요. 그때 아내가 마지막 소원을 말합니다. 내 딸 어린 딸 한번 품에 안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남편 문서방이 그 중국 지주의 내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가져다가 자식을 팔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중국 지주는
그 돈을 갖다가 버리고 몇 번 더 얹어주면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꺼져!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온 문서방이 자기 아내에게 그 말을 하자 아내는 그만 피를 토하면서 죽게 돼요. 어느 날 그분 밤 달이 없는 날 틈타 그 문서방은 중국 지주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불이 납니다. 그러더니 불이야 하고 중국 지주가 인가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한 그림자가 다가가더니 내리칩니다. 그리고 아! 비매마디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내의 품에 하나는 어린아이가 안겨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이 작품은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내는 누구겠어요? 문서방이었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홍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계급주의 문학으로서 경향파 문학으로서 대체로 예술적 가치는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책이 세련되지 않잖아. 문제 해결책이 뭐였어요? 방화와 살인이지. 불 질러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는 어찌보면 좀 더 문제 해결책이 좀 합리적이지 않거나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가졌다는 점에서 보면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자는 게 뭘까? 여기서 얘기하자는 게 뭘까? 한 개인의 그런 한 가족 사이의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자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당시 일제 치하 속에서 간도적으로 이주했던 우리 조선인들의 피폐된 삶, 비참한 삶을 이 문서방 내 가족을 통해서 고발하고 했던 것이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제의 답 몇 번? 고귀한 인간성의 구현이다? 맞습니까? 일제 식민지의 조선의 비참한 삶과 저항이다? 맞습니까? 이거란 얘기지. 답 몇 번이다? 2번이 옳은 답으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 정리됐죠? 그래서 주로 시와 뭐의 기준으로 나온다? 소설의 기준으로 나오니까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 정도 보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 풀어봐요. 자, 뭘로도 뭐 할까? 고전문하고 나온다. 수필은 뭐 그렇게 하는 거. 수필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드림을 들어옮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가끔은 고대가요, 대표적인 것들 하나씩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거기 1번 같은 거예요, 고대가요. 자, 고전문학 가운데 보면 다음 밑줄 친 달 중에서 특히 고대가요 같은 경우는 고전문학 파트에서 시험이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고대가요랄지, 뭐 향가랄지, 또는 뭐 고려소교, 시조, 가사.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와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은 시조와 가사야. 뭐다 하지? 시조와 가사가 많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겠죠? 뭐와 뭐가 많이 나왔다? 시조와 가사. 그리고 이제 3번 문학으로서는 이제 고전 수필이랄지 고전 소설이 언급이 됐죠. 그래서 크게 4대 영역이 많이 나왔다는 점. 시조, 가사, 고전 수필, 고전 소설. 이런 정도로 고전 문학 파트에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좀 더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한시였어요. 뭐가 있다지? 한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뭐 다른 것 좀 한번 보고, 뭐 1번 보지 말고 4번 봅시다. 4번. 4번 시조. 시조와 가사 중심으로 보자. 보기의 작품과 표현이나 발상이 유사한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 잘 나옵니다. 보기의 작품과 표현이나 발상이 유사한 거 있죠.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거. 이건 황진이의 작품이야.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 한허리를 배연해 있죠. 밑줄자. 동짓달 기나긴 한허리를 배연해요. 사실 동짓달 긴긴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죠. 시간적 개념에 있어서 그 시간적 개념을 한허리를 배연한다고 했지.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관념의 형상화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시작. 관념의 형상화. 관념적인 것은 관념적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줬다는 거 아니야? 이것이 시간이라는 관념적인 대상을 형상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 표현하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러한 관념적인 어떤 시간의 개념을 형상화시키면서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게 이 작품이란 말이야. 됐어요? 한번 볼까?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을 표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나오고 초장이 표지 기법으로서는 춘풍을 이불 아래 서리서리 밑줄자 서리서리 서리서리 이 서리서리란 말은 뭐냐면 엉키지 않게 그런 뜻이야. 여기 서리서리라는 것은 뭐냐면 엉키지 않게 잘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그러니까 아무 개나 개에서 넣는 게 아니죠. 엉키지 않게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면, 이 어른님은 정든님, 정을 통한님 그런 뜻이야. 정을 통한님. 정을 통한님 또는 뭐 대체적으로 그런 거죠. 정을 통했던 님이 오시면 구비구비. 구비구비는 곱게 곱게 그런 뜻이야. 곱게 곱게 펴리라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 동짓달이라는 기나김, 가장 밤이 긴 시간이 동짓달이죠. 그날이 어떻게 돼요? 밤이 긴 만큼 님에 대한 그리움도 더 사무치겠지? 그런 거잖아. 그런 사무침을 고이 간직했다가 뭐가 오면? 님이 오시면 그 포부를 갖다 펼치지라. 아마 이 작품 속에서 실적 과자는 그 옛날에 님과의 만남이 짧아서 아쉬웠던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다시 님을 만난다면 긴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소망을 이기겠다 볼 수 있는 거죠. 정리됐나요? 일단 여기서는 뭘 얘기했으니까? 작품의 표현이나 발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와 같은 기법을 찾는다. 즉 관념의 형상화라는 부분. 알겠습니까? 이것을 갖다 얘기했던 것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뒤로 넘기봐요. 자, 이런 발상 기법. 알겠죠? 기발한 아이디어와 관련돼서 보면, 자, 4번 봐봐. 4번. 답지 4번을 봐봐요. 4번 보면 창을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인의 가슴에 창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조끼, 수돌조끼, 목걸쇠, 크나코, 짱돌, 뚱뚱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하. 답답할 자면 여다져볼까 하노라. 있어 없어요? 있죠? 특별히 이거죠? 상당히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 아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짓달에 한 허리를 갖다 뵌다고 했죠? 이것도 어쩌면 기발한 발상이죠? 근데 여기 있다 보여. 마음에, 가슴에 창을 낸다고 했죠? 이것도 기발한 발상이죠? 이해 됐나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라는 것 측면? 아까 문제 가운데 뭐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점? 뭐라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문안 가운데, 문제 가운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기본 아이디어였죠. 자, 보기의 작품과 표현이나 발상이 유사한 거라고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주제가 유사한 게 아니야? 표현이나 발상이 유사한 거지. 즉, 대상에 대해서 기본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이해했고, 기본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 자신의 답답함을 갖다 이해했다는 점. 이해 됐습니까? 답답함이 있을 때 뭐한다? 창을 만들어가지고 내 창을 열었다 닫다 해서 그 답답함으로도 벗어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상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맥락이 4번과 가장 흡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4번이었던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봅시다. 가사로 갑시다. 가사. 가사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다음 같은 거죠? 7번 성현해볼까? 7번. 이 3인곡에서 발췌되는 내용이야. 정철의 가사 3인곡에서 발췌했는데 이 가사라는 것도 역시 어차피 똑같아. 가사 작품이 우리가 보시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어휘에 있어서 한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 낯선 어휘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치중해서 공포감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앞뒤 따져서 대충 내용만 파악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인곡. 자, 한 년의 독백 형식을 통해서 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 3인곡이라 볼 수 있겠고, 두 여인의 대화체 형식, 감녀와 을녀가 나와서 님에 대한 그림을 노래한 것은 송미인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인곡과 뭐의 차이점? 송미인곡. 그거 기억해도 해? 자, 건곤이 폐색할 새 하늘과 땅이 막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겨울의 이야기입니다. 백설이 한빛에 사람은 커니와 날새도 그쳐있죠. 그렇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는 새도 없다는 거지. 뭐예요? 겨울에. 자, 소상남반이 치워도 이렇거든. 소상남반, 이거 뭘까요? 소상남반. 소상남반은 실적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 실적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차단 얘기지. 전남 창평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전남 창평. 그러니까 전남이 아래쪽 지방이야. 아래쪽 지방에 내가 머물고 있는 곳도 이렇게 추운데, 이 겨울에. 이것도 추운데, 남쪽도 추운데, 님이 계신 곳은 얼마나 추울까.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소상남보는 화자가 살고 있는 곳이지, 실적 화자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 다 몇 번 나왔지? 4번임을 알 수 있을 거다. 이해 됐나요? 참고하면 되겠다. 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철이 와서 또 어떤 문제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냐면, 요것도 같이 언급돼서 나올 수 있겠죠. 자, 교재 볼까? 한시 파트. 무슨 파트 같이? 한시 파트 관련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 중에, 거기 11번, 뭐 갈까? 11번. 두보의 작품.
두보의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보는 당나라 때 문호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그 두보의 작품에는 다소 유교적 이념이 잘 스며들어 있어. 이 두보라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했지만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해요. 여러 차례 낙방하죠. 근데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했던 것마저 떨어지자 집에 돌아갈 명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방랑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두보예요. 두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전 지역을 두루두루 돌아다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했다, 나라가 일어섰다, 망했다 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탐관 오리들도 많이 득실된다는 것을 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그 작품 속에는 정치에 대한 걱정. 알겠죠? 나라의 또 흥망세에 대한 또 걱정. 그리고 또 집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 처자식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여기서 두보는 그 작품 속에서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낭만적인 것은 거의 없어. 당시 유교적인 어떤 그 이념을 가지고 세운 조선으로서는 어떤 작품이, 두보의 작품이 다소 매력이 있을 걸로 봐. 왜? 두보의 작품에서는 나라에 대한 걱정, 우국적 정서가 잘 드러나 있어. 유교적임이 잘 드러나 있어. 그래서 당시에 이 두보의 작품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읽히고자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두보의 작품입니다. 자, 여기도 어떤 정치적 현실에 대한 뭐 다른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낭만적인 노세노세 이러한 놀이문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 맑고 가란 한굽이 마을로 하나 흐르니 긴 여름에 강촌의 일마다 유심하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나니 집 위에 제비요.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깝나니 물 가운데 갈매기로다. 갈매기 동그라미. 내가 아까 이런 고전시가 같은 데서 갈매기 나오면 뭐가 관련된다고 했지? 자연친화적 대사. 자연친화적. 갈매기로다. 늙은 겨집은 조회를 그려 장기판. 장기판 밑줄자. 장기판. 여기는 제비가 되고 있죠. 예. 절로 가며 절로 오는 것이 제비야. 제비. 절로 가며 절로 온다. 또 자연스러운 존재. 절로 가며 절로 온다. 제비가 나왔죠. 제비. 그 다음에 갈매기가 나왔죠. 갈매기. 이건 자연이야. 자연. 거기에 대비되는 것으로 뭐가 나와? 계집이 나왔죠. 계집. 계집이 나왔어. 그리고 밑에 보면 젊은 아들이 나오지. 젊은 아들. 아들이 나와요. 어린아. 이 젊다는 말은 그 당시만 해도 어리다 이 뜻이야. 어린 아들이야. 어린 아들. 젊다가 무슨 뜻이었다고? 어리다는 뜻이었다고. 어리다. 그 당시 어리다는 무슨 뜻이었고? 어리석다는 뜻이었고. 알겠습니까? 여기 있어요. 젊다는 어리다 이 뜻이야. 그래서 어린 아들이 나와. 자, 이것은 인간이죠. 자연과 인간을 대비시켰죠. 됐습니까? 자, 어떤 풍경이 느껴집니까? 자, 제비도 절로 가고 절로 웃고 또 서로 친하면서 아주 뭡니까? 갈매기들이 사이좋게 놀고 있죠. 이런 모습. 그런 가운데 아내는 뭘 만들고 있어? 장기판을 만들고 있고 어린 아들은 낚싯바늘을 만들고 있어. 어때요? 전체적인 풍경이 한가로운 풍경이지. 정리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한가로운 풍경. 이것이 뭐라면 강촌의 전체적인 것이 강촌의 풍경인데 강촌에 이 제비가 달고 갈매기가 있는 것은 외부 풍경이죠. 외부 상황. 자, 집 안에는 자기 이때 계집은 아내입니다. 아내는 장기판을 만들고 있고 아들은 뭘 만들고 있다? 낚시판을 만들고 있죠. 이게 내부 상황이죠. 내부 상황. 이것이 하나의 뭡니까? 상황이죠. 상황.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뭐 한다?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한 명의 얻고자 하는 말은 오직 약물이니 저금한 몸이 이 밖에 무습을 구하게 된 거지. 이게 뭐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어때요? 나는 뭐야?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안분치족. 시작. 안분치족.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여기 나타난 풍경의 어떤 정서는 뭘까? 이 상황은 한가로움이죠. 한가로움. 이런 한가로움의 정서. 즉 외부 상황이나 내부 상황이나 다 한가롭죠. 이런 가운데 더 이상 나는 필요한 것이 없지. 에? 그러니까 안분 지족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성경후정. 시작. 성경후정. 앞에는 상황을 얘기하고 뒤에 정서를 얘기했다는 점은 성경후정 방식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다소 인간의 삶을 자연과 대비시켜서 인간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느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자연들 즉 제비와 갈매기는 사이좋게 놀고 있잖아. 에? 절로 가고 또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지. 그런데 인간은 뭐하고 있느냐 봤더니 장기판이지. 장기판은 뭐가 있어? 초나라가 있지. 초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나라와 원래 싸우는 거지. 그래서 싸우자 하냐. 한나라와 초나라가 싸우는 거지. 초한지. 초나라와 한나라 싸우지.
그래서 뭐냐, 이 장기판은 바로 인간들의 투쟁적인 삶을 갖다가 상징한다 보는 거야. 서로 싸우는 삶,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싸우고.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삶. 그리고 젊은 아들은, 어린 아들이지. 어린 아들은 뭘 만들고 있어? 낚시 바늘을 만들고 있지. 그 낚시 바늘은 뭐가 되겠어? 세상에 바늘을 가지고 자기만의 위를 위해서 낚시를 만들고 있잖아. 낚시 바늘을. 그건 뭐야? 개인주의. 무슨지? 개인주의. 그래서 결국 여기서 장기판은 인간들의 투쟁, 인간들의 투쟁적인 삶을. 그리고 젊은 아들이 낚싯바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삶을. 그래서 결국 이 인간들의 어떤 세태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나는 저와 같이 아내처럼, 저와 같이 자식처럼 살지는 않겠다는 거지. 지금의 내 처지에 그냥 맞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의 대비적 삶을 통해서 안분지족을 노래했다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전자로 해석하면 자유로운 외부 상황, 자연의 환경과 가정의 환경의 한가로움의 정서를 통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지금 상황에 만족하다는 안분 증서를 노래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상 이해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나를 봐봐. 가람이 파라니 새도 개요, 매가 파라니 꽃빛이 불분도 다다, 올봄이 본데 또 지나가니 어느 날이 돌아갈 회유. 이다월제 다시 한번. 강이 파랍니다. 강이 파랗다. 강이 파라니까 새가 더 하얗게 느껴지는 거지. 색감은 되죠. 매이 파랗지. 산이 파랗지. 그러니까 꽃이 더욱더 붉게 보이는 거죠. 색감은 되죠. 그래서 첫 행과 두 번째 행은 각각 색감은 대조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대조법. 그리고 같은 대조법이 연이어 나왔지. 대구법. 그래서 여기 쓰인 수화법은 대조법과 대구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올법이 본데 또 지나가니. 야, 이렇게 올법이 본데 또 지나갑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두부가 평생을 가족을 떠나 고향을 떠나 타향살을 했다고 했지. 타향살에.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서 항상 꿈꿔. 내년 봄에는 꼭 가야지. 내년 봄에는 꼭 가야지. 그런데 이래저래 갈 수가 없어. 아마 이번에도 이 시를 쓰면서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이번 봄에는 꼭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 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그 위에 앞에는 상황입니다. 가라이 파르니 새덕 하고 메이 파르니 꽃빛이 불른다 나다. 이게 지금 봄이 아니야 봄? 근데 이 봄이, 아름다운 이 봄이 또 지나가고 있어. 내가 이 봄에 뭐 하기로 했는데? 고향에 돌아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 봄이 지나가고 있어. 그러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어느 날이 돌아갈 해요. 알겠어요? 대체 내가 언제나 집에 갈 수 있느냐? 뭐에 대한 그림이 있어? 고향에 대한 그림, 처자식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관련된 한자성어 수구초심. 시작. 수구초심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보면 가, 나는 둘 다 자연의 풍경을 모사하기 전에 화자의 주관적 전도 먼저 표현했다. 맞아? 아니죠. 오히려 상황을 이해하고 뒤에 정서를 놓은 거지. 따라서 두 작품 모두 성경후정. 시작. 성경후정이지. 그래서 1번 틀렸지. 가에서 묘사된 자연은 화자가 삶의 태도와 조화된 것. 뭘로 해석했다 하면 아까 전자로 해석한다. 맞습니까? 네, 전자로 해석한다면 외부 풍경이든 내부 풍경이든 상당히 한가로운 모습이죠. 이런 가운데 더 이상 나는 부족함이 없지. 그렇게 얘기했다면 가는 맞는 거죠. 나, 묘사된 자는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키는, 맞죠? 화자의 심연을 갖다 심화시키는 거죠. 왜? 그 봄에, 화려한 봄에, 나는 그 봄이면 고향에 돌아갈 것이라 기대했던 그 계절인데 지금 그 계절이 지나가고 있으니 말이죠. 됐습니까? 다 몇 번? 2번이 맞겠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참고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한 번지만 풀어볼까? 수필과 관련해서 제시했을 때 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까? 그것들이 한번 심이 나올 수 있어.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 14번 문제 하나 풀고, 14번 문제 하나 풀고 끝나도록 합시다. 그냥 14번 문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14번 다 나올 수 있습니다. 14번도 그렇고 13번도 그렇고 다 나올 수 있어. 13번, 14번 풀어봅시다. 고조수필. 13번부터 풀어봅시다. 다음 중 기억의 구체적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한 것은? 여러분들 이건 한문수필이에요. 한문수필. 내가 얘기했죠. 한문수필. 아까 종합반에서 같은 경우는 슬견서를 얘기했는데 이거 조심해.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 하나예요. 한문수필과 관련해서 설이라는 작품이에요. 설.
설은 주로 어떻게 내용적 구조를 갖고 있냐면 설은 설이라는 게 하나의 한 모습의 장르야 일종이야. 설은 주로 체험이 나왔죠. 원래 그 수필이라고 하는 것이 체험적 사실에 대해서 느낀 바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문학이 수필이죠. 그러듯이 이것도 역시 그런 형태가 체험을 통해서 느낀 바가 나와. 이 체험은 뭐가 된다 하나의 사실이 되고 그 사실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어떤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 근거를 통해서 주장하는 거죠. 이런 점, 이런 어떤 내용적 구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한모습별 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차마설이죠. 뭐가 있다 시작? 차마설. 말을 빌려 탔을 때의 삶을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얘기하는 거거든. 말을 빌려 탔을 때를 통해서 깨달은 바. 그건 뭐냐면 빌렸을 때 좋은 말을 빌렸을 때 그렇지 못한 말을 빌렸을 때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좋은 말을 빌렸을 때 의기양양하고 그렇지 못한 말을 갖다 빌렸을 때는 사람이 조마심을 냈어 조마조마했어 이 또 혹시 빌린 것이 뭡니까 죽지는 않을까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내려서 걷는 경우 많았다는 얘기 이렇게 빌린 것을 갖고도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 근데 하물며 내 소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제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소유물 빌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하고 여겨지는 것들 있어 없어요? 이것에 대한 마음은 더 글죠. 처음에는 애지중지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어디 가능하든 찾지 않는단 말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빌린 것도 마음을 갖다 달리하는데 하물며 빌려온 것이 아니라 내 소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나 이거입니다. 이거 그러나부터 세나. 이 그러나부터가 이 중심 내용이야. 그러나 사람이 보니까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모든 걸 빌렸어. 거기서 근거를 들지. 그 근거. 사람이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근거를 들은 것이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렸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렸고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엄이는 지아비로부터 있죠. 비복은 또는 상제로부터 힘을 빌렸죠.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이 빌리지 않은 것이 없구나. 다 빌렸구나. 됐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빌린 바가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알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흡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도 혹 잠깐 이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망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성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맹자가 말하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어찌 그것이 자기에게 소유가 안 줄어가 있는가 하여 내 여기 느낌바, 이 느낌바는 뭐겠어? 여기서 느낌바는 이 세상에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소유할 것이 있어 없어요? 내가 소유할 것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지나친 소유욕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라는 거야. 이것을 다른 작품으로 바꾸면 제목을 바꾸면 뭐가 되겠어? 무소유. 법정의 무소유. 과거에 경남 지방지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이 작품을 주어진 상태에서 이 작품의 제목을 다른 걸로 바꿨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건 뭐냐 할 때 뭐다? 답이 무소유로서 이해될 수 있었다. 알겠죠? 거기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다음 페이퍼 2번. 자, 그 다음에 14번. 하나 더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집행을 관리할지를 볼 때 거리 주는 교훈은 뭐냐라고 되어 있죠. 이 작품도 잘 알아둬요. 이것도 이기보라는 사람의 이거 이곡의 참화설이었고 첫 번째 본 작품은 이곡의 참화설이었어. 근데 두 번째 작품은 이기보의 경설이라는 작품이야. 경설. 간단히 보면 이 작품은 뭐 내용이 길겠습니다만 어느 한 거사가 거울을 하나 갖고 있는데 먼지가 가득 낀 거울인 거야. 그래서 이상이 여기에서 물어봤어. 거울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봐. 거울은 맑아야 돼? 아니면 먼지가 가득 껴서 잘 볼 수 없는 것이야 돼? 우리는 딱 거울을 보려고 할 때 뭔가 먼지가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닦지. 닦잖아.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근데 어떤 거사는, 처사는 그게 아니야. 오히려 먼지가 가득 낀 거울을 갖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본다는 거야.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물어본 거야. 아니 어찌 당신은 처사는 그런 먼지가 가득 낀 거울을 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죠. 당신은 모르시오? 뭘 물어요? 이 세상에는 그 거울을 갖다가
좋아서 자기 만족을 해야 할 사람이 많을까? 거울을 갖다 보기 싫은 사람이 많을까? 다시 말해서 그냥 간단히 편하게 말하면 이쁜 사람이 많을까? 이쁘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 이쁜 사람이 많아? 이쁜 사람이 많다면 뭐 거울을 다 맑아야 되지. 자기 모습에 도취돼서 하려면 잘 비치려면 맑은 거울이어야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맑은 거울로 나를 보든 맑지 않은 거울로 보든 나는 편함이 없지. 그런데 누군가를 배려하는 거지. 누군가를 배려하는 거지. 내가 잘생겼다고 내가 이쁘다고 맑은 거울을 갖고 나면서 상대방을 비춘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상대방은 뭐 할 거야? 상처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에? 이해돼요? 내가 그들과 맞춰준다고 해서 또 그렇지 않은 근데 먼지가 가득 낀 거울을 가지고 다니고 그걸 본다 할지라도 나는 나인 거지. 나에게는 변함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 변함이 없는데 내가 굳이 맑은 거울을 갖다 볼 이유가 없잖아. 왜? 다른 사람은 그 맑은 거울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거울을 갖고 다니는 거네 라고 하는 거죠. 또 지극히 자기 자신이 맑으면 뭐죠? 상대방에 대해서 결점들, 단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거래요. 그래서 지적질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맑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고 비판하고 단점과 결점과 그 사람의 잘못된 것만 막 들추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받았던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맞춰가면서 살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맞춰준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농부에 맞춰준다고 해서 내가 농부 되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거지에게 맞춰준다고 해서 내가 거지 되는 게 아니잖아. 맞춰주는 삶. 처세술에 대한 얘기였어요. 무슨 말 알겠죠? 문제한테 한 번. 3번이 그래서 가장 옳은 정답이다. 유연한 처세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이해 됐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요기가 됐든 예상 문제가 됐든 원래는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4개월의 과정으로나 좀 전개가 됐어야 하나하나 다 풀어갈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해설 정답을 다 줬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 중에 다 녹여놓는 것보다는 각각의 영역별로 중요한 문제를 풀어줬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풀어줬으면 좋겠고 다음 달에 진행되는 문제풀이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로 보니까요. 그렇죠? 동형 모의고사.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달 동안 국가직을 향해서 약 10회 부분을 풀 겁니다. 알겠습니까? 10회 부분. 그래서 이미 미리 풀고 그것을 풀어주는 그런 형태를 할 테니까 아마 그 책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엮어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나올지 아니면 전체 엮어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다음 달 그런 것을 통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풀어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 풀지 않았던 것까지 다 풀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문제풀이 동영모의고사는 이번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부터 실시되니까 나도 좀 준비도 하고 또 내가 또 일이 있어서 알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일단 공식적으로 수업을 없는 걸로 하고 만약에 이제 변동이 있으면 제가 공지할 테니까 변지가 없으면 뭐다? 다음 주는 쉬는 걸로 알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는 거에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동안 문제풀이를 통해서 만나봤던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다음 달에는 좋은 의미를 갖고 다시 만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예. 말을 하나 안 했네. 그 뒤에 국문학사 파트 있죠? 그것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특정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필요하지. 최근에 와서는 이것은 일반 행정직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략했다는 거 이해되겠죠?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